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자꾸 나쁜 마음을 자꾸 먹죠. 내가 이렇게 살겠나?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자꾸. 그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얘 무속 쪽에 가가지고 일찍이 단명하는 사주다고 가시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또 내가 연예인처럼 막 얼굴 떠들고치는 분도 있잖아요. 절대로 이런 턱 쪽으로 이런 데를 함부로 성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점집이 가서 항상 들을 때 무슨 말이 이제 단명수가 보인다. 네네. 단명수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일반인들도 내 스스로가 내가 단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뭔가 내가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리 생각이 한계가 흐리멍텅하고 눈도 흐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씻나?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자꾸 나쁜 마음을 자꾸 묻죠. 내가 이렇게 살겠나?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죽는 팔자인가?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또 이제 그런 분은 또 조상에 또 안 좋은 분이 있다 보니까, 뭐가 이제 내한테 뭐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게 느끼지니까, 그럼 또 무속 쪽에 가서 물어보셔가지고 좀 풀어보시면, 그러면 또 명을 또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 역시도 내가 또 경험하면 제 애기 아빠가 보면은 사람이 힘이 없고 자꾸 아름아름 아파요. 네. 그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이런 무속 쪽에 가가지고 일찍이 단명하는 사주다고 가시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보다는 이런 쪽에 또 있으면 아무래도 영으로 사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것도 생각이 또 있으시면은 빨리 그래서 해서 명을 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무시하면은 또 명이 또 짧아진 경우가 있죠. 단명사주가 될 수 있죠. 또 남자분들 또 곱게 생겼거나 또 그릇하게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도 또 단명사주라고 또 보시면 또 됩니다. 명이 좀 짧습니다. 명이 짧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또 내가 연예인처럼 막 얼굴 떠들고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이런 턱 쪽으로 이런 데를 함부로 성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명은 근데 명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팔자를 또 만듭니다.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단명이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느끼셨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영어로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뭐가 또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명줄이 이렇게 길게 보이더라고. 애기들 보면 돌잔치 하면은 네. 명주실 같은 것도 길게 네. 이렇게 갖다 놓거든. 그게 명을 오래 살아라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듯이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딱 보면은 긴 게 보이다가 뭔가 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단명 사주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